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한국에서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기다리는 59명의 사형수는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입니다. 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형 선고를 하는데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도 사형 선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속으로는 나는 사형 집행 당하지 않아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교화가 안 됩니다. 가끔 사형수가 유치해가지고 사형 집행될 때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집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거는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가지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만 그런 일이 있지. 사형 집행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뉘우치는 사형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한 개인의 취향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와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형 선고를 할수 있는 조직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의 기본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국가 기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던 일부 국가들,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야만 국가가 아니고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가지고 문명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국가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김대중이라는 한 개인의 취향 때문에 법무부 장관들이 그 뒤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은 사형이 확정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정말 비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의미심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형시설을 점검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 4개 교도소의 교정기관입니다. 4개 교정기관에 지금 사형 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입니다. 이 4곳에 대해서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일이라도 사형 집행하면 됩니다. 말릴 사람 없고, 아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법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23명이 집행되었습니다. 흔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59명이 지금 사형수로서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다 자백을 했습니다. 59명 중에서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59명이 저지른 범죄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나 끔찍해서 이 방송이 안될것 같아요. 다만 59명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이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추산입니다. 200명에 육박할 겁니다.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요새 사형 선고되지 않습니다. 2명, 3명, 10명, 20명, 이런 죽인,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것도 이 사형수의 피해자는 부녀자가 많습니다.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친족이 많아요. 부인, 장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59명의 사형수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 59명이 죽인 사람들, 피살자 약 200명의 인권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200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아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아들을 죽인 자는 지금 교도소에서 버젓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남편이 살해되고 부인이 살해됐는데 살아남은 배우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걸다 종합을 하면은 사형 집행은 국가 의지로서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국가 의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아주 영리하게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런 지시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뭐다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뭐, 3명, 4명 이상 죽인 사람들, 그리고 악질적인, 살인이 다 악질적인데, 그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한 10명 정도 사형 집행하면은 국가기강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묻지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어떤 신호를 보낸 건 아닐까요? 예, 근데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서 노인, 불효자 20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이 자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강호순이라는 자는 부인과 장모 등 여성 10명을 죽였습니다. 여성만 골라서 죽였어요.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질렀다고 조사되기도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스스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한 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자포자기, 아니면은 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건데 이런 배짱으로 했는지. 정두영이라는 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죽였습니다. 10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2001년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불량해가지고 이 교도소 안에서 골칫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살인범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여론조사도 보면은
2021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77%의 국민들이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이 헌법 소원이 제기돼 가지고 사형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작년에 의미 있는 책을 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 이 언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김태수 변호사가 쓴 사형을 집행하라는 책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 존치론. 이 책에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위선을 벗긴다. 만약 당신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나? 살인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응징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 살인의 책임을 불우한 환경에 돌리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고 모독이다. 살인범을 동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워하는 사형 폐지론자들.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물지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사형은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게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는 그 아들을 죽인 자가 사형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화를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 영화에 사형 집행할 때그 피살자 유족들을 오게 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참관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큰 형이 피살되자 두 동생은 자살하고 형수 조카는 행방도 몰라요. 이게 유영철에게 죽임을 당한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교수형은 대한민국 사형수가 저지른 그 어떤 살인보다도 온화한 방식이다. 한 명을 사형시키면 7건의 살인이 예방된다. 아이작 에를리히. 감사합니다.